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째 날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8장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예수님은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서 장례가 치러졌고 부자의 묘실에 묻혀졌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는 바리새인들의 요구대로 무덤을 막은 돌에 인장을 찍어 로마 군사들이 단단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단단히 무장을 한 군사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운명하신 지 사흘 만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광경은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리고 번개 같고 눈같이 흰 옷을 입은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고 이 광경을 본 군사들은 무서워서 나자빠져서 사시나무 떨듯 떨며 마치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왔다고 기록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한 것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어쩌면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의 이름만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에 대한 막달라 마리아의 인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강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사도 요한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급히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 즉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급히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요한이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하여 들어가지는 않고 무덤 입구에 머리를 숙이고 안쪽을 힐끗 쳐다보았는데 예수님의 세마포 옷만 덜렁 남아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바로 도착한 베드로가 무덤 안쪽으로 들어가서 봤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예수님의 머리에 쌌던 수건과 세마포가 따로 놓여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를 따라 다른 제자도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하여 들어가 보고 정말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20장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 요한이 그 당시 제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단지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다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었다는 것뿐이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은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믿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때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 혹은 예수님의 선하신 삶과 박애정신 등을 믿고 따르지만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장자인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또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냥 예수님의 능력과 역사,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시대 정신을 믿고 따를 뿐이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으로 믿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뜻이죠. 어떤 매우 지적이고 유명한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박애 정신이나 인류를 위한 희생 정신은 높이 평가하여 나의 인생의 모델로 삼고 평생을
본받고자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활이니 천국이니 하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쩌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존재하는 성인이라는 사실을 믿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일한 구세주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고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혹은 시대정신의 지주로서 믿고 따르는지 모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매우 탁월한 도덕적 가치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그저 존경하고 섬기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로 믿지 않고 그저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초능력자 예수님을 믿었다. 이런 식으로 사도 요한이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의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진짜 믿게 된 것은 언제입니까?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확신하고 난 후부터 예수님을 진정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으며 우는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다른 여자들은 다 돌아갔는데 여전히 예수님의 무덤을 배회하며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누굽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난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가 매우 특별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특별한 기록이라고 하는 말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고 요한복음에만 독특하게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설명되어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특히 막달라 마리아를 더 두드러지게 나타내는지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의 대화를 보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마리아는 무덤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라고 11절에 기록도 있는데 여기서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녀는 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다른 여인들이 다 떠난 예수님의 무덤에서 떠나지 않고 서성이며 울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정확하게 막달라 지방 사람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막달라라고 하는 지방은 갈릴리 호수 서쪽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막달라는 염색업과 직물업이 발달한 도시로서 특히 다른 지역보다도 도덕적으로 부패한 곳이었다고 그렇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출생하여 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녀의 출신지인 막달라와 그녀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나이도 어떤 근거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단서가 있다면 마가복음 16장 9절에 그녀가 일곱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이 쫓아내 주셨다 하는 기록입니다. 우리가 보통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하면 매우 질이 나쁜 여자, 뭡니까? 창녀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복음서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라는 확실한 증거는 전혀 없어요. 아마도 귀신 들려서 미친 여자처럼 더러운 몰골을 하고 갈릴리 지역을 거지처럼 떠돌아 다녔을 것이고 이렇게 미쳐서 사람 구실도 못하고 갈릴리 주변을 방황하며 떠돌아 다니다가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이 그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 하는 것만 확실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일곱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 온전해진 후에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일을 했다고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 잡수실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린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죄를 지은 여자가 혹시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지만 실상 막달라 마리아라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주석가들이 일치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창년이 아주 질이 나쁜 여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저 마가복음 16장 9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일곱 귀신을 쫓아주신 여자라 하는 사실만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큰 은혜를 입고 감사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며 수종을 드는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자들보다 더욱더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돌보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향료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왔는데 와보니 무덤이 열려졌고 시신은 없어진 것을 알고 얼마나 당황하며 슬퍼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가지 않았나 혹은 누가 다른 장소에 옮겨놓지 않았나 걱정하며 제자들과 다른 여자들은 다 갔는데 혼자 무덤 근처에 남아서 울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 헤맸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무덤 안을 굽으려 들여다보았는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고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빛이 나는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자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다 라고 말하면서 뒤를 돌아보았는데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셨다. 이렇게 또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뒤를 돌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고 또 연이어서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평상시와 다르게 빛나는 옷을 입으셨고 얼굴에 광채가 나셨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육체로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 광채나고 빛나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런데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직인 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예수님을 찾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육체를 입으신 꾀죄죄한 예수님, 얼굴은 초라하고 뜨거운 햇볕과 유대 광야의 바람에 그슬려서 거무스름하고 마르고 심지어 빌라도 법정에서 고문당하시고 상처입은 불쌍하고 애련한 예수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광채를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자태를 갖고 계셨는데 고난과 순환을 당하신 예수님을 찾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영광, 영광의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의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질병과 고난을 다 짊어지시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순환을 당하시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을 매우 애달파하고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마귀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빛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시며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계속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붙잡아 두고 싶어한다. 이 땅에 육체로 계신 예수님을 붙잡아 두고 싶어하는 그런 연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의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육신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만 나의 문제, 현실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막 조르고 주님 도와주세요, 돈도 주세요, 질병도 고쳐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육신적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만 해결해 달라고 조르는 유대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도 어떤 때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영광스러운 하늘의 예수님을 앞에 두고 육신으로 세상에 계신 초라하고 또 우리 민생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는 민생 해결자로서 예수님을 울면서 찾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땅의 것만 구하지 말고 위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지기, 지금으로 말하면 묘지기로 착각하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예수님의 시신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리다. 이렇게 애원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미 부활하셨는데 시신을 찾고 있어요.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동산지기에게 주여라고 했던 말은 동산지기를 높여서 선생님 또 영어로 말하면 sir라는 존칭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만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싶은 열망이 엄청나게 컸다 하는 뜻이죠. 나를 붙들지 말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신을 울면서 찾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어요. 그때서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막달라 마리아는 돌이켜 라보니라고 부르는데 라보니는 선생님 또는 주여라는 뜻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매우 특별한 매우 특이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아직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붙잡지 말라. 다시 말하면은 나를 만지지 말라. Touch me not. 나를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엄하게 금지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나를 만지지 말라고 그렇게 금지하셨을까요? 그런데 실상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엎드려서 절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여자들은 예수님을 만졌어요.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나를 만져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직접 만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허락하셨죠. 만져보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하셨고 또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만졌어요. 그때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유대 땅에 머무시면서 아직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올라가지 않으셨을 때입니다. 여기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직 승천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만질 수가 있어요. 또 만졌습니다. 그런데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하고 금하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다른 여자들에게나 도마에게 만지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막달라 마리아가 뒤늦게라도 알았다면 얼마나 서운해했을까요? 서운해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하셨는가를 두 가지 교훈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막달라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연민이나 사랑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자신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불행한 삶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섬기며 죽기까지 사랑하고자 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는 그럴 수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의 그러한 인간적인 감정을 허용하실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분명히 예수님을 끼안고 발에 키스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매우 격한 감정을 드러낼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나를 만지지 말라 하시면서 막달라 마리아의 인간적인 감정을 억누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대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적인 사랑이나 연민 혹은 격한 애정으로 눈물과 슬픔을 자기 감정을 인간적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다시 오실 영광의 왕으로 섬겨야 하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거룩한 감성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해서 감정을 다 숨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감성을 드러내야 되는데 어떤 감성입니까? 거룩한 감성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은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해서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감정, 그 감정을 근심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근심은 애석한 감정이죠. 그 감정은 우리 자신의 깨끗함, 거룩한 삶을 위해서 가지는 영적 감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감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간절해하고 죄에 대해서 변증하고 분하고 두렵게 여기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열심히 예수 믿음을 따르며 자신의 불신앙과 나태함에 대해서 철저히 자신을 벌하고자 하는 마음, 이 근심을 이사야는 또 뭐라고 했을까요? 여호와의 열심이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사야에게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근심 걱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음을 죽기까지 지킬까? 어떻게 하면 세상의 죄와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까? 이런 고민과 걱정, 뜨거운 열정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시고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세상에 썩어질 것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 그리고 탄식, 원망의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이 땅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땅의 것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물질과 건강 그리고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어떤 때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안절부절하고 초조해질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볼까 하는 일에 걱정을 쏟아붓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 일에, 세상의 일에 걱정을 몰입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즉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고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다 주셔서 우리가 승승장구하겠구나.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겠구나. 그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최고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어 천국에 들어오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되 감성적으로 세속적인 감정으로 사랑하지 말고 위의 것을 사모하는 거룩한 영성으로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며 사랑하라고
주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먼저 사명을 감당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울고 불고 격한 감정을 드러내려고 하자 막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승천의 소식을 그리스도의 형제들에게 전하라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셨던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소식은 부활 소식보다 더 중요하고 매우 놀라운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 후에 승천하실 때 곁에 있는 두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에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예고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재림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승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을까요? 그냥 혼자 올라가셔도 되는데 500여 형제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승천의 증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며 또한 예수님의 재림의 증인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재림의 증인이 바로 우리 자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만 더욱더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완벽한 3단계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은 영광 중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예요. 예수님은 완벽한 구원을 성취해야 되는데 그 3단계 영광이 부활과 승천 재림인데 그 승천 소식을 나의 형제들에게 전하라 사명을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명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승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을 알고 기뻐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잠시 나를 만지지 말라 하신 말씀 때문에 몹시 서운했겠지만 승천에 관한 소식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을 때 지체 없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적인 일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이렇게 믿고 있는데 왜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남들처럼 성공하지 못할까? 심지어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나보다 더 잘 되는데 하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는데 이 섭섭한 마음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막달라 마리아가 나를 만지지 말라는 예수님의 냉담함에 서운해하지 않고 승천 소식을 전하는 일에 기쁨을 가지고 달려간 것처럼 나도 세상의 것에 대해서 서운함을 버리고 예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의 소식을 뭇 영혼들에게 전하리라는 사명감으로 오히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육신적인 감성보다 부활, 승천, 재림이라는 3단계 영광의 복음을 전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 위한 지름길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